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교만했던 백성의 마음도 실패와 절망으로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번의 실패에도 얼마나 좌절하고 의기소침해하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한 번 실패하면 한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고 죄인처럼 지냅니다. 취업에 한 번 실패하면, 아니 몇 번 실패하는 분들도 많죠. 급속도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청량리 바퍼에서 일을 할 때 만난 분들 중에는 한때 사업을 했다가 한 번의 실패를 하고는 그 뒤로 재기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몇 년째 바퍼에서 식사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청년들은 다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큰지 식음을 전폐하고 한동안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사랑이 진실했던 만큼 그 상처가 더 큰 것이죠.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사랑 안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다시 사랑 안에 라는 대목에 얼마나 공감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아멘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 가지 시험과 죄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심각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소외감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상실감으로 더욱 괴로워하며 은혜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용기와 의지를 거의 잃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공감해 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요란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자타가 공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배신을 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음에도 그는 며칠 후에 동료 제자 몇 사람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 같은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저런 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까불었으니 얼마나 웃긴 일이냐. 난 그저 고기나 낚는 어부가 맞아 하면서 모든 사명까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무너진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의 믿음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곳 갈릴리까지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 무너졌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그저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였고 사명의 실패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극도의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전쟁에 나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명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그 절망과 고통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우리가 여기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보시면 상당히 원망적이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잘한 것은 그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자기들의 슬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전투에 실패한 후 왜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지휘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낙망하며 슬퍼하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처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해결책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실패의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고 그 죄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 근본 목적을 역행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들처럼 살도록 만든 가나안의 죄, 가나안의 누룩이었다고 가르쳐 주셨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도 일러주셨습니다.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처형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다 매장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이처럼 명확하게 처리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큰 실패와 절망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컨설팅을 받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문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감정의 그 기도를 쏟아놓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 아이 성을 다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낯설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처음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너는 무너졌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며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복음과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너무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패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끝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삼손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었지만 자기 힘만 믿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기 전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수많은 원수들을 멸하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에 실패하고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아침이면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아이 성에 한번 실패했으니 이 성은 내버려 두고 너는 다른 성을 공격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 아이 성에 대하여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며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 지도자로 영광스럽게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너무 두렵고 다시 그곳에 서기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다시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으려는 그 실패의 영을 뿌리 뽑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다시 주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본문 1절에 주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2절에서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구체적인 작전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 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와는 이제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르기로 합니다. 먼저 모든 군사를 무장시켜서 밤중에 아이 성으로 조용히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아이 성으로 올라간 것이죠. 전에처럼 3천 명만 나가 싸우고 나머지는 딴짓하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군대가 다 출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적용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회가 당면한 어떤 과업이나 영적 전쟁이 있다면 그 일에 교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사역, 청년부의 사역, 당회의 사역, 이것을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수련회를 한다, 어떤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그 교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 전원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천 명은 매복 작전을 위해 아이성 서쪽에다가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산에 숨어서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 여호수아는 2만 5천 명의 군사와 함께 아이성을 정면에서 공격합니다. 그러자 한 번 이겼던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또 왔구나.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계획적으로 지난번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도망갔던 그 계곡길로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는 넓은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어느 정도 아이성과 멀어진 것을 이렇게 알게 되자 여호수아가 지금이다 하듯이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손에 든 단창을 높이 들어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아이성 곁에서 매복해 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에 불을 지릅니다. 그때 아이성 군대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읍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도망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급히 돌아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아이 군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날 모두 전멸당합니다. 그 중에 용케도 광야로 도망쳤던 군인들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올 법한 이 기막힌 전술이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중에
이번이 제일 정상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솔직히 너무 이상한 작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의미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상한 것만 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 제대로 된 전투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자기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제 분명히 믿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넘어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도 다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